생각보다 우울증의 증세가 참 다양하죠. 네. 예, 오히려 막 표현을 하고 막 화를 내는데 그게 우울증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잘 살펴봐야겠다 싶은데 저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그죠. 그렇죠. 겉으로는 다 지금 괜찮아 보이고 네. 예, 예, 예. 다 웃고 있는데 그렇죠.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우리 직업 네. 갖고 있는 뭐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으나 네. 남아공 올림 남아올림픽 생각나는 이제 월드컵 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제가 또 생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 분이 이제 김보민 아나운서야 김남인 선수 남편 야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나도 그보다 잘하겠다 축구 못하잖아 그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저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대기실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방은 계속되니까 웃으면서 방송을 했던 게 이게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겠다. 그렇죠. 네. 맞아요. 쌓인 게 많았네, 진짜. 진짜, 그러면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네. 이제는 많이 좋아졌고,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그럼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할 때 오는 또 그런 맞아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 그럼요. 형무 씨는 요즘 참 편하게 살아요. 그죠? 예? 어지간하면은 네.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을 텐데도. 연예인들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에 아, 네. 진짜. 뭐 숨기는 거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시원하게 얘기해야죠. 예. 그럼 어떻게 한번. 저도 그럼 그 얘기 말씀드려도 돼요. 전현만 선수가 늘 대기실에서 얘기하잖아요. 뭐요? 나 프리 하고 싶다고 선언 시원하게 얘기해도 돼요? 우울증과 관계없이 혈압이 오르는 그런 질문 좀 자제해 주세요 뭐 하시는 건데 그래도 아,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여자친구 얘기 좀 해도 돼요? 여자친구 얘기? 아 솔직히 예? 예? 솔직히 아, 어디로 하네요 아무튼 뭐 그래 우울증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웃으니까 조금 낫네요. 제가 오늘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까 너무 무겁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울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데 그 노인 치매하고요. 네. 그 노인 우울증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한 네 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병이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울증은 좀 빨리 진행하고 아하. 치매는 서서히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또 기억력 그 감퇴되는 게 특징이 있는데 치매는 최근의 거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굉장히 오해를 샀는데 며느리 이름은 잊어버리고 대신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마을이 있었던 일 이런 거는 또 미주알고주알 다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기억 상실의 특징이 있고요. 또 어떤 그 태도가 다른데 증상에 대해서 우울증 환자는 아까 그 VCR에 봤지만 자기 증상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근데 치매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못해요. 아~ 그래서 검사를 받는 태도가 다른데 우울증 환자는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좀 이렇게 검사를 잘 안 받으려고 네. 병원에도 잘 안 오려고 하는 게 많고 예. 치매는 검사가 분명히 이렇게 좀 자기가 잘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천연덕스럽게 막 이렇게 마치 다 알았던 건데 지금만 잠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죠. 이게 말로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네. 막상 저희도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되면은 좀 헷갈릴 때가 많고 굉장히 주의 깊게 진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치료 방법이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거하고 치매하고는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처음에 감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항우울제 있잖아요. 근데 중독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계속 그러면 복용해도 되나요?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없어요. 의존성도 생기지 않고요. 음흠. 일반적으로 뭐 안정제나 수면제 때문에 항우울제에 대해서도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데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 가지 항우울제를 쓰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한번 먹었다고 해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드시면 그쵸.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초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수면 장애도 있기 때문에 안정제나 수면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항우울제는 사실 장기간 써야 하거든요. 치료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유지치료,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초콜릿 복용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도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실제로 초콜릿 드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을 약간 호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콜릿 자체가 우리 기분 조절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도 조금 증가시켜주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돌핀도 좀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 호전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가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중독될 수 있고 오히려 기분 우울하면 자꾸 폭식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항우울제는 중독되지 않지만 수면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잠깐 하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불규칙하다 보면 또 연예인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고, 저도 그렇죠. 그 가슴이 뜨끔한데요. 네. 저도 예전에 외국을 갈 때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나를 먹고 잠자면서 가면 편하다고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6시간을 아주 푹 자고 나머지 6시간 생생하게 갔다 왔는데 그 이후부터 잠이 좀 안 올 것 같으면 그걸 의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년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1시, 12시가 되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나는 잠을 못 잔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은 아주 완전히 다 절단나버린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먹어요. 그럼 억지로 이렇게 자는데 잠깐 자다 깨면 꼭 뭘 먹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뭘 갖다 냉장고 열고 뭘 하나 끓여 먹는다고. 예. 그거 전 몰라요. 그 아침에 보면 김치 국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파발이 흩어져. 나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렇게 한 5년을 지났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걸 어떻게 끊느냐 이거 내 의지에 달렸다. 예. 그렇죠. 내가 그냥 남자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거 하나는 못 끊나. 예. 그래갖고 하루 밤을 아주 샜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먹먹한데 견딜만해요. 그 다음날 또 샜어요. 예. 네가 안 자면 어쩔래? 그리고 너 안 자면 너 죽어? 그래 한번 견뎌보자. 본인한테 한 얘기시죠? 예, 네. 이틀을 갖다 나누기 네. 벽 보고 얘기를 잘해요. 이틀을 잠을 안 잤어요. 그 다음에 아주 죽은 듯이 잤어요. 약을 안 먹고. 네. 다 너 안 먹으면 견딜 수 있잖아. 역시. 그 먹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끊은 지가 꽤 됐거든요. 네. 이제 끊으셨군요. 그러면 나 끊었어요. 예, 예. 근데 요즘에 그렇죠. 이렇게 젊은 연예인분들도 좀 드시나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먹어. 속으로 먹어요. 나는 안 먹어. 이제 절대 안 먹어. 다른 분들도 드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예전에 저. 상우혁 씨? 먹었었어요. 예전이라면 언제쯤? 한 5년? 5년에서 한. 그때 아까 그 우울증이 약간 왔다고 할 때 그때 좀 먹었었는데 네. 먹다 보면 좀 잘 효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엔 한알인데 나중에 뭐 네, 수면제 사실은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화면을 그래요. 준비해봤습니다. 뜬 네.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불면의 고통 수면제의 진실 왜 그래, 여보? 또 잠이 안 와요? 평소 불면증을 자주 호소하던 성근 씨. 아까 먹었잖아요. 자꾸 먹어도 돼요? 오늘도 역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갔다 올게. 네, 다녀와요. 아니, 차 어디로 왔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성근 씨의 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예. 아니, 차가 없어졌네요. 항상 내가 여기다 주차하는 자리인데 그 참 이상하네. 예? 기억 안 나세요? 새벽에 여기 있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셨잖아요. 제가요? 예.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온 성근 씨. 과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원인은 바로 수면제의 부작용, 몽유병 때문. 그렇다면 수면제는 왜 몽유병의 증상을 일으킨 걸까?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바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
뇌의 특정 부분은 깨어있게 되고 특정 부분은 잠이 드는 불균형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상 행동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진정